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고 엄청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바라보는 또래 청년들은 열광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하며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책하기도 합니다. 옛부터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고 해서 일찍 성공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뒤끝이 안 좋다는 말이겠습니다. 반대로 중장년이 되어 인생 반환점을 찍은 이후에 대부분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닥을 박차고 일어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만성형의 인간입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변함없이 작은 그릇에만 담겨 있으라는 법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일으켜 인생이 꽃피기를 바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장년 이후 인생이 활짝 꽃피는 사람들,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큰 변화는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단초가 되어 시간이 흐르고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시너지를 발휘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조차 깜짝 놀라게 되는 세상이 뒤집어질 듯한 비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중장년 이후 모든 면에서 술술 풀려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관된 축적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엔 공짜 없고 거저 걸려드는 거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년 이후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켜왔고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가화만사성. 오래간만에 들어보셨다고 중국집 이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옳고 멋진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밖에 나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집에 들어와서는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봐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살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기 때문에 일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또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생기지 않죠. 잘 되는 집안은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반듯합니다. 중장년이 돼서 이보다 더 값진 성공은 없을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은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발판이자 원동력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떨어져 살가운 대화조차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중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도 오래되다 보니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이대로 방치해두면 더 나이 들어 고독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중심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커녕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무엇보다 가화만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새로움을 채워 넣어야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생각과 생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하고 융합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보여주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게 해결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존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들이 무수히 존재해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보이지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야, 이 나이에 또 뭘 배우려고 해? 그냥 그것도 욕심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아. 한평생이야. 괜한 고생 사서 하지 마. 어? 그게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야. 주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 가득 찬 사람이니까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뭐 높은 수준의 철학적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더 높은 단계로 인생을 끌어올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변화에 개방적이다. 회사 생활에서 모두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무능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무식하면서 신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에만 꽂혀 신념을 갖게 되면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기술은 낡은 것이 되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어제의 가치와 진리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올바른 쪽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개방적이어야 변화가 진행되는 방향을 내다볼 수 있고 처방을 해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대로 인생에서 배움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는 변화조차 기꺼이 대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개방적인 사람은 변화의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파도에 올라타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 지치고 기운이 쪽 빠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사람을 만나서는 나도 한번 해보자는 그 솟는 용기로 주먹이 꽉 쥐어지고 입가에 자꾸 웃음이 번지면서 한낱 땡볕에 내다 말린 이불처럼 뽀송뽀송해진 듯한 그런 상쾌한 기분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맑은 기운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돌아오는 길에 내 입가에 미소가 퍼지도록 해주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꼬인다고요. 사람들이 꼬여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안 모일래야 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데 나섭니다. 긍정적인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보기 좋고 자신도 행복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얼마 전 데뷔 후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을 보자면 유재석 씨는 한물갔어도 애진혁의 한물갔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출연자 하나하나를 배려해주고 화면 밖에서도 성실하고 이타적이라서 시청자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는 그의 정상 독차지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갖기보다는 응원을 해줍니다. 이러니 방송국에서 유재석 씨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몸에 익히면 그것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되고 일관성을 갖게 되니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다섯 번째, 세대를 구분짓지 않는다.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것에도 세대 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이를 세대 대결, 더 격하게는 세대 간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통계자료의 자의적 해석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도 개의치 않는 요즘 기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침소붕대하는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나이 든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못마땅하고 청년들은 나이 든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사람은 나이를 앞세우지도 않고 세대를 구분짓지도 않으면서 나이 어려 보인다고 다짜고짜 반말을 해대지도 않습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신구조화, 노익장과 젊은 피가 함께해서 역동성을 발휘해야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지만 전반전에서 뛰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길 위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사람 만났을 때 다짜고짜 나이부터 물어보는 거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상대방을 동등한 한 인격체로 바라보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변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겠노라고, 좀 아쉬운 게 있었노라고, 좀 더 노력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와서 그 오래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 등을 바로잡는 게 비현실적이다, 교과서적이다, 다 아는 얘기다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게으름과 비겁함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비현실적이고 교과서적이니 안 하겠다는 것이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변화는 다 안다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행동하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비현실적이다, 교과서적이다, 해보지도 않고 남탓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인생이 꽃피는 인생 후반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